네, 마켓 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채널K 마켓 리드에서 중국 관련해서 우리 궁금증을 풀어주신 두 분 모셔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우리 용인대 박선창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연초도 바쁘시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요즘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신호가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시그널이. 그만큼 한중 관계가 복원의 분위기는 가고 있다.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그러면 2부 주제 잠깐 보고 왔어. 네. 바쁘시나? 진짜. 예. 2부 주제 한번 볼까요? 1단계 합의 서명 이후 나올 변수는. 자, 꽌시. 우리 중국 얘기하다 보면 얘기 나오고 박 교수님하고 이거 한번 다루기로 했는데 네.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가? 네. 중국 증시에 쏠린 관심 및 향후 위안화 전망까지도. 예. 네요. 자, 조 소장님하고도 다른 문제니까 네. 시 주석 방문 성사된다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민관학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지금 긴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되고 있고 근데 저는 일단은 된다. 지금 분위기는 된다. 지금 분위기 된다. 네, 근데 이게 또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아하. 이제 그렇죠. 예, 미국이 예. 가만히 있겠냐. 예. 이게 배 아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어떤 변수를 툭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뭐 중거리 미사일 이 이슈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화웨 이슈든 뭐 다른 북한 이슈를 가지고 던질 경우 우리가 스탠스가 약간만 비긋나면 이게 어긋날 수 있다. 이게 아직까지 지금 제가 받은 정보로는 이게 아직 공식화 날짜는 이야기 안 했는데 네, 네. 제가 지금 3월 17일 뭐 이기까지도 지금 들려요. 그래요? 네, 이거는 어디서 단대성이 아니고 아니, 저한테 지금 부분에서 그래서 뭐 지금 3, 4월인데 지금 그런 말까지 들리고 3월 17일이면 그때 일본 갈 때입니까? 아니죠? 아니, 아, 그렇죠. 같이 엮어서 오는데, 오는데 지금 그런 만큼 올 만큼 지금 구체화되고 있긴 하다. 하지만은 그런 미국의 던지는 이슈에 따라 스탠스가 약간의 어긋나면 이게 또 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가능하다 보인다. 근데 결국 미국의 스탠스와 이제 북한이 변수가 또 있긴 합니다만은 뭐 혹시 그리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여기 네. 막판 혹시 뭐 변수는 없을까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예, 두 가지인데 우리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 앞에서도 조 소장님 말씀하셨을 네. 거라 생각이 네. 드는데 결국은 구체적인 이제 농산물 구매한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 끌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중국이 그러니까 이번에 한 80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해요. 전체 협정문의 자체가 원래 예전에 막 협정문 조율할 때 밀당할 때 한 150페이지 정도까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한 8, 90페이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내용에 여러 가지 그 전에 뭐 별 문제가 없던 것들 이미 중국이 다 이야기를 뭐 법적으로 다 진행했던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핵심 관건은 일정과 규모. 근데 그런 부분들을 중국은 찍기는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변수. 두 번째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스냅백 규정에서도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유연하게 문구로 풀 것이냐. 스냅백이라 하시면은 너가 안 지키면 이런 어떤 다시 보복된다. 네, 다시 보복되린다. 다시 간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갑과 을이 관계죠. 네가 안 들으면 내가 하는 거야. 지금 미국이 갑? 우리들 스냅백이란 그런 거죠. 네가 안 들으면 내가 다시 하는 거야. 네.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에서의 변수가 그러니까 중국도 어느 정도는 일당이 같다라는 것은 네. 어느 정도는 중국 쪽의 부분에서 오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일정과 이런 부분에서는 네. 아마 이제 조금은 탁 찍기는 그렇게 경우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변수가 아니면은 네.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어쨌든 뭐 지난 20개월 동안 13차례 무역 협상했고 두 차례 관련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예. 부분에서 사실 요번에도 원래 시진핑 주에 가서 뭐 좀 멋있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예. 그만큼 아직까지는 변수가 있다고 보고요. 시장에서 보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지만 저는 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초반 앞부분에서 지금 조 소장님하고의 질문이 겹치는 거는 조금 저나 시청자분들이 좀 다양한 시각으로 한번 똑같은 사안을 한번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서 우리 박 교수님 주목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면 뭐죠? 저는 대만 부분에서 크게 이제 일단은 대만 총통 요번에 민진당 행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홍콩 보면서 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 홍콩 꼴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정부 공산당이랑 국민당이랑 짝짝꿍, 그러니까 지원을 해줬던 부분들, 이게 이제 드러났죠. 네. 세 번째가 이제 결국은 홍콩 보면서 젊은이들이 일어났어. 타이완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중국은 이 총통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뭐 충분히 예측이 됐었던 거고. 네. 사실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타이완의 문제가 경제적으로 매우 지금 안 좋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민진당 차이잉원 정통화 좀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게 지난 6월달 홍콩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는 거의 안 될 거고 치였어요. 그렇죠. 까오쇼 우리가 한거위 후보가 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급반전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생각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이게 이제 근데 많은 시장에서 홍콩하고 이제 타이완하고 연대를 해서 이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 좀 스탠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타이완 부분에서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타이완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기업도 많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내수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중국 관광객이 워낙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계속 지금의 이제 민진당을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홍콩 사태 때는 뭐 계속 집회를 하고 대규모 시위를 하고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항의의 스탠스는 결국 경제적인 이제 압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당으로 또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하지 않을까라는, 고립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여쭤보고 꽌시로 가야겠네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네. 현재 이 갈등 가운데 중국의 역할이나 입장은 뭐죠? 아, 스탠스가요. 딱 이제 지키고,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거죠. 딱 이제 중간적인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란하고 중국, 이란하고 러시아는 다 동맹국의 개념이긴 합니다. 네. 네, 동맹국이긴 한데 예.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원유도 지금 이란에서 오는 것보다 미국에서 오는 게 더 많아지고 있고 네. 지금 별 그게 없는 부분들이. 근데 동맹국인데 동맹국이 이제 힘들다고 해서 뭐 중국이 뭐 무료,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에서의 지금 상태 부분에서는 지금의 스탠스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미국의 독단과 우선주의에 대항한 하나의 대항 세력, 그러니까 이란,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이런 대항 세력으로서의 노선은 같이 해야 돼. 근데 방향의 스탠스는 완전 다른 측면이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묻어서 중국을 그쪽에 그 그룹 안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같은 노선을 가지고 한다라고 이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경제적으로나 뭐라거나 중국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스탠스는 매우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좀 떨어진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미국이 좀 오바를 하고 하면 거기서 그냥 외교부 대변을 통해서 그냥 툭툭 던지는 정도. 근데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뭐 같이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서 할 것이라는 건 전혀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나왔던 CNBC 뉴스 가운데 이란이 이번에 이제 여객기 관련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 결국은 경제적 무능이나 부패 이런 것과 어우러져 가지고 잘못하면 레짐 체인지까지, 이 이슬람 혁명 이후에 현재 이게 조금 상당한 리스크에 도달할 때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꽌시 관련해 가지고 네. 교수님, 솔직히 이렇거든요. 꽌시 하다 보면 이게 한자로는 관계 아닙니까? 네. 그죠? 우리 뭐 인간관계 할 때 관계 뭐 이걸 갖다 꽌시라고 하는데 중국 관련한 꽌시 얘기하다 보면 일단 자주 만나고 뇌물 네. 좀 미기고 밥도 자주 먹고 청탁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부정부패 이미지와 관련되는데 이게 지금 저 꽌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이 꽌시 주제까지 한다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야, 이거 참 경제 방송에서 이것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가서 또 하려면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저희 네. 뭐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이야기하는 꽌시와 지금 이야기하는 꽌시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중국 그 꽌시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제가 컨퍼런스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 꽌시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꽌시라는 게 그냥 흔히들 우리 입장에서 그냥 백이 있다, 그죠? 뭐 무슨 인맥이 맞아, 있다, 맞아. 커넥션이 예. 있다, 예.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예. 한국은 없나요? 한국도 있죠. 지연, 혈연, 학연 다 있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 꽌시할 때 이 꽌, 우리가 꽌이라는 게 이 관계인데 이 관은 원래 뜻이 뭐냐 문이란 뜻입니다. 중국 한문에서. 아, 문, 관문. 네, 문. 그다음에 혹은 이게 관심. 이게 한문들 이게 뜻이고. 그다음에 관계할 때 개는 그것을 유지하다, 묶다, 연결하다, 이어주다. 확장하다 이런 뜻을 뭐 가지고 생태계 이런 때 쓰는 개자구나.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히들 동양권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한국의 꽌시와 중국의 꽌시, 우리 한국도 꽌시 우리 똑같이 인간관계 입장에서 쓰잖아요. 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다른 점을 일단은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번 제가 좀 설명해 드려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좀 제가 이제 외부에서 기업들 제가 강의할 때 쓰는 거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동심원입니다. 이게 이제 첫 출발은 이 중국의 전인대 부위원장 하셨던 이 페이샤오 통이라는 분이 중국인으로 자기가 오래 살아오면서 중국의 꽌시는 뭘까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하나의 그 이 동심원 우리가 둥근 원을 가지고 돌을 수면 위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근데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좀 더 그것을 확장을 시키면 저희가 한국과랑 비교를 해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중국의 꽌시와 한국의 인맥, 뭐, 백, 이 개념을 한 비교를 해본 겁니다. 네, 제가 보면, 한국이 매우 좀 복잡하죠? 중국이 매우 심플해 보이시죠? 그죠? 예, 보시면. 한국은 원이 뭐 저렇게 많아요. 그렇죠. 네. 한국부터 한번 볼게요. 한국은 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에헤. 혈연이 바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가족들, 네. 형제들. 그 다음에 이제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인이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게 뭐 지인이 먼저 올 수 있고, 뭐 학연, 뭐 지인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죠? 누구는 뭐 학연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 누구는 동네 친구가 더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를 거거든요. 예. 이게 따라 매우 촘촘하게 있는데 중국은 매우 좀 심플해 보입니다. 중심에 보시면 똑같이 자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밖을 둘러싸고 있는 진한 제가 진하게 표시한 거 있죠. 굵은 예, 굵은 거 여기 굵은 거. 요걸 이제 중국에서는 뭐라냐면 자기인이란 말을 씁니다. 자기인. 이 자기 말이 사람. 네, 자기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가족도 여기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매우 심플하죠. 자기와 자기인과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 요 밖에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요 안에 자기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이 자기인이라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 공동체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네. 그죠. 그래서 요 밖에 있는 건 뭐냐면 결중에 저는 이제 쉽게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라고 표현을 씁니다. 예, 기브 이게 교환의 기브 앤 테이크 교환인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나름에서 촘촘하게 나와 있는 인간관계가 중국은 조금 더 이 자기인한 틀 안에서 매우 엄격하게 제가 진하게 표시한 것처럼 아는 사람과 아닌 사람 매우 차별화가 되어 있다. 쉬운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남이가 문화 있잖아요. 우리가 네, 남이가 네. 중국에서 우리가 남이지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의 문화를 중국에 갖다 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중국에 우리 기업들 있잖아요. 네. 맨날 보는 우리 예. 중국 과장이 있잖아요. 예. 우리 한국 부장님 있고. 예. 근데 맨날 만나는데 어허. 우리 맨날 보니까 가족보다 자주 만난 직장 동료잖아요. 야 우리가 남이가 맨날 만나는데 야, 무슨 일 있어 물으면. 말은 안 하지만 직접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전문가가 물어보면 아니 남이지 부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게 매우 착각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꽌시 재해석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분들이나 꽌시가 중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필요한 것처럼 중국의 꽌시는 하나의 윤활유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이게 뭐 중국 사업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주는 한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지는 않다. 꽌시가 예.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안 될 게 될 건 아니다. 그럼 다 부정부패가 되는 거죠. 그걸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새로운 꽌시 문화를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새로운 꽌시의 재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네. 과거와는 다르게 그리고 기존에 보면. 자, 꽌시, 중국사 꽌시로 모든 것이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적어 와봤는데요. 변화되는 중국인 만큼요. 디지털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네트워킹? 예, 그러니까 요즘은 중국의 위챗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떨어져 있더라도 계속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이 디지털 SNS를 통한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 유지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의 경쟁력을 가지고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아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경쟁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어릴 때 같이 성장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중국만의 분위기였습니까? 세상사 다 뭐 일단. 네.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맞아. 예. 중국의 꽌시가 미래기약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기약형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꽌시는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친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지금 제가 보는 꽌시는 뭐 이제 지금 당장 또 높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또 꽌시를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제 미래기약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또 한편은 대여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여도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뭐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거.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저 소장님이 중국 가시잖아요. 네. 그럼 제가 중국 꽌시를 제가 잘 알아요. 네. 근데 제가 있으면 가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나에 대한 꽌시가 엄청 돈독해요. 내가 아는 소장님 가시는데 그럼 제가 빌려드리는 거예요. 제 꽌시를. 그 꽌시를. 예, 예, 예. 그러면 그쪽 그는 저를 믿고 교수님과의 그 꽌시 기존의 관계를 믿고 저한테 굉장히 일단 우리보다는 더 깊게 다가갑니다. 예. 그러니까 대여되는 부분들.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죠. 꽌시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착각이 밥 몇 번 먹었다고 중국을 백을 몇 번 마셨다고 꽌시가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매니지먼트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략적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런 마스터 플랜, 내가 어떤 식의 이제 비즈니스 부분에서의 꽌시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이것도 일부분이죠. 제가 꽌시 강의를 하면 한 2시간 하거든요. 그러시겠죠. 예, 예. 네. 사례를 가지고. 맞아요. 오늘 사례 이야기하면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케이스 이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망한 거라고. 왜 망했을까요? 잠 볼게요 하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례와 제가 설명드린 꽌시의 이 제스를 가지고 접목시켜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죠. 오늘은 그냥 제가 이제 아젠다만 던지니까 조금 붕뜬 개념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 꽌시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중국이 바뀌잖아요.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뭐 우리 기업분들이 좀 노력할 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꽌시 이제는 중국 친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중국 친구 몇 명 있다 하지 마시고. 네. 소장님도 중국 친구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상하이 친구가 있고, 베이징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뭐 중국 친구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중국도 지역 감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 말은 안 하자면 싫어합니다. 에헤. 서로가 표현을 안 합니다. 안 할 뿐이 있지. 근데 싫어하는 게 보인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냥 퉁 쳐서 그냥 중국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내가 꽌시를 만드는 또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맞는 또 특화된 이 스토리도 있고 또 이해할 내용들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중국 친구가 있다 이 말보다는 베이징 친구가 있다, 상하이 친구가 있다, 뭐 광주 친구가 있다 이런 식의 좀 접근 노력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교수님 저쪽에 홍콩 쪽 광동성이라 하나요? 네, 광동성. 그쪽 주민하고 저쪽에 흥령강 쪽에. 네. 이 사람들 대화됩니까? 대화는 되죠. 표준어가 되는데. 표준어를 서로 써야 쓰기 때문에 대화나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는 아시겠지만 북방 쪽 중국에 7대 방언이 있어요. 7개 네. 방언이 있는데 북방 쪽은 거의 다 통일이 됐는데 남방 말씀하신 데는 크게 한 6개 방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은 강, 하천, 그 다음에 산이 많기 때문에 방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표준어. 로 하기 때문에 대화는 된다. 근데 따로 저들끼리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죠. 그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같은 중국 사람이지만 체형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달라요. 중국 온도차가요, 북방어 남방어가 큰 데가 70도 납니다. 겨울에. 지금 춥잖아요. 네. 흑룡강 말씀하신 흑룡 가시면 지금 영하 30도 되잖아요. 그럼 밑에 가시면요, 지금 한 영상 한 28도 30도.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그렇겠네. 근데 그걸 중국인으로 퉁 쳤을 때 퉁 쳐서는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꽌시를 만든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아니 좀 구체적으로 참 이게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만 한 2시간 뭐 사례 분석까지 들으면 참 재밌을 거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기업들이 중국 가서 비즈니스를 해요. 뭐 그러려면은 거기서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즉 소위 말해서 그냥 행정적으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꽌시라는 걸 어떤 식으로 맺어나가야 됩니까? 일단은요. 첫 번째는 제가 가장 기본적인 예부터 하나 드릴게요. 네, 일단 중국에 하면 부가 없습니다. 부가. 부? 그러니까 부자가 없다란 말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 있고 네. 사장님 있으면 부사장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부가 없다. 중국 있습니다. 명함보고 있는데 근데 있다고 해서 그 부시장도 있고 부총장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부사장이네 부회장이네 왕 부회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첫 단계 처음 만날 때부터 호칭을 예, 부를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체면 문화겠죠. 체면 예, 체면 문화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이제 한 30개국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 친구인데 다 돌아다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아버님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데 자기가 명함의 부사장인데 황씨인데 황 부사장님이라고 꼬박꼬박 부자를 써서 불러준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대요. 어디죠? 네,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 한국이죠. 그 저보고 야 너는 중국 전문가란 기업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뭘 꼬박꼬박 바이스 프레지던트, 바이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부사장님, 그렇죠. 부시장님 불러야 되죠. 예를 들어서 부사장님을 갖다가 사장님이라 하면 사장님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또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럼 다 이해가 나는데 진짜 사장님이 있고 진짜 시장님이 있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네, 글쎄요. 그래도 불을 뺍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부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꼬박꼬박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부터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예를 들어서 한국인 부장, 중국인 직원 뭐 이렇게 돼갖고 해 때 있는 시간에 서로 같이 한 공간에서 지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니까 그 친구는 중국에는 당신하고 내하고 남이지 했다. 말은 안 했지만 속은 갖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꽌시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꽌시를 맺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관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아까 말한 이미 중국에 주재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꽌시 맺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이고요. 지금 가끔씩 출장 가는 사람 꽌시는 또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 예를 든다면 아까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지금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김 부장님 예를 든다면 지금 살고 계세요. 이 왕 과장하고 나 꽌시를 맺고 싶어. 이놈이 나 오른팔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어떻게 되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 일단은 가족끼리 엮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족끼리. 일단 우리도 그렇지만 가족끼리. 중국 사람은 일단 집으로 외부 사람 절대 부르지 않거든요. 네. 일단은 이 왕과장을 내 가족과 엮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초대를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친구들이 이 김 부장님을 자기인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아까 자기인 들으셨죠? 자기인. 네, 자기인.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제가 물어보십시오. 우리 부장님 중국에 계시면서 밑에 왕과장한테 물어보셔요. 내가 너의 자기인 맞니? 이러면 물어보면 그 왕과장이 대답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게요. 그렇죠. 네, 그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야 아까 접근 방법론이 여러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있는 주전하신 분들은 일단 가족 관시를 맺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이익관계 관시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지금 비즈니스는 좀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비즈니스의 관계와 이분 입장에서 회사 내에서 이 상하관계에서의 관시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다른 측면에서의 관시가 존재하는 건데 거기에 맞게 또 해결하는 해법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또 강의하는 것처럼 길어지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위챗을 먼저 연결시키시고요. 위챗. 네, 연결시키시고 내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자꾸 공유를 올리십시오. 중국도 위챗에 가면 모멘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그만큼 역량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이지 않는 PR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드러내고 눈팅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게 나에 대한 경쟁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전략 접근이고 꽌시도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미래 기약형이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하라는 거죠. 우리 박 교수님 SNS가 보면 굉장히 분주한 게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그 부분도 일종의 노력이시네. 그죠? 근데 그건 저는 중요한 게 또 중국 쪽 그거는 저 국내 SNS 부분들이고 또 그런 이제 우리 연구소를 위한 부분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 이제 중국 SNS에 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의 작업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 연구소 했을 때 우리 기업들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또 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짧게라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이렇게 상당히 분위기 좋아요. 증시도 달리고 위안으로 강세고 좀 들리는 얘기 있습니까? 일단은 분위기가 저한테는 뭐 일단은 지금 요즘은 뭐 그런 말은 했어요. 옛날 그 스님들도 좋을 때 격장 안 지키고 다 이거 절 안 지키고 격장 간다고 했는데 요즘 그 정도는 아닌데 분위기는 좋다. 예. 분위기는 좋다. 근데 아직 모르겠다. 네, 아직 모르겠다라는. 왜냐하면 그거는 올해가 그렇다라는 거죠. 올해 그렇다는 게 올해가 2020년도가 중국 공산당이 일반 시민들, 백성들하고 약속한 이게 지금 그죠? 우리가 연도기 때문에 2010년 대비 경제 2배 키운다는 6%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양자 완화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뭐 금융시장 개방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돈이 풀리는 건 둘째치더라도 일단은 양적 완화라든지 이 민영기업들 살리는 부분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연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그널을 보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님들이 아니더라도 관심은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보신다. 근데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단서와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런 분위기를 지금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신 저야 뭐 중국 계속 지금 소통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네. 계속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하는 게 또 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뭐 절을 안 지키고 객장 가 있는 스님 하기야. 예전에 그랬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 바나나 행상이 주식 시세 들다 보고 있는 바나나 파는 거는 상관없고 그 사진 올라오고 나서 한 2달 만에 그때 금융위기 왔었죠. 6천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때 상하이 완전 꼭지 찍을 때 그때 상황이었는데 예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거는 뭐 사실상 요즘 지수 흐름이나 차트상으로도 좀 느끼는 집입니다만 약간 작년보다는 더 활력은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다음에 꽌시 좀 사례를 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예 이게 조금 우리하고는 약간 뭔가 좀 다른 어떤 개념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1, 2부 이렇게 우리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의존하는 두 분 모시고 이슈 다뤄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